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군사 통신선 재가 등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.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희생자가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.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또김 위원장도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북측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막혀 있는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 복구 재가동을 제안했습니다.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.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. 적어도 군사 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. 문 대통령은 끝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.